김성태 전 회장의 해외 도피를 도왔던, 현지에서 도왔던 수행비서 박모 씨가 오늘 귀국을 했습니다. 그 화면 만나보겠습니다. 갖고 있던 휴대폰은 모두 몇 대였나요? 다 김성태 전 회장 명이었나요?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김성태 회장 잡힐 때는 어디 계셨어요? 왜 갑자기 국내로 귀국 결심하셨나요? 도주 중에 김성태 전 회장이 총괄 본부장한테 대응 지시한 게 있나요? 확인할 수 없으세요? 범인 도피 교사 혐의 인정하십니까? 한 말씀 하시네요. 김성태 전 회장의 수행비서 박모 씨, 그리고 금고직이라 알려진 김모 씨가 또 이번 주 중에 들어올 수 있다. 이미 박모 씨는 들어왔고요. 뭐 김성태 전 회장이 검찰에서 입을 열어서 뭐 이런 뭐 측근들도 들어오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 특히 수행비서가 갖고 있었던 휴대전화 6대, 차명폰 포함해서 여기에 뭐 결정적인 증거들이 있는지 없는지 그걸 좀 들여다봐야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알기로 김성태 전 회장은 예전에 쌍방울 주가 조작 사건 이후에 본인 핸드폰이 없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 수행 비서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폰들을 번갈아 가면서 썼던 걸로 알고 있어요. 왜 그러냐면 본인의 어떤 내용 자체가 추적된다든지 할 경우에 문제가 될 수 있기 때문에 수시로 이제 이 전화를 바꿔가면서 통화한다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근데 참 공교롭게도 지금 이 수행 비서 박모 씨와 그다음에 이제 매제인 그 쌍방울 지금 재무관리 담당하는 본부장, 이분은 원래 그 현지에서 들어오지 않겠다고 소송을 제기를 했어요. 그런데 지금 그 소송 항소를 포기하고 지금 불법 체류자 신분돼서 바로 이제 들어오겠다는 거 한 거 아니겠습니까? 그걸로 비춰보면 저는 김성태 전 회장이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들어오라고 신호를 보낸 게 아닌가 그렇게 추정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왜냐하면 최근 김성태 전 회장이 여러 가지 증언들을 다 하고 있습니다. 하고 있는데 김성태 전 회장의 목표는 딱 하나 같아요. 그건 뭐냐면 쌍방울을 살리겠다. 그 목표고 나머지 부분에 대해서는 본인이 지금 진술을 거의 다 하고 있는 것으로 보여지거든요. 그렇다면 이런 관련된 증거들, 또 본인의 알리바이가 성립돼야 되니까 그런 것들에 대해서 증인들은 전부 다 들어오는 걸로. 지금 그래서 아마 재경관리본부장 김모 씨가 들어오면 이 사건 관련된 사람들은 대부분 더 들어오고 거기에다 또 KH의 배상윤 회장도 조만간 귀국한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그렇게 될 경우는 이 쌍방울 관련된 사건의 관련자들이 전부 다 귀국하는 그런 상황이 될 것 같습니다. 그 저 휴대전화 6대 안에 뭔가 핵심 증거가 검찰은 있다고 좀 판단하고 좀 들여다보겠죠. 최측근 얘기. 고영한 박사님을 모신 건 사실 북한의 시각으로도 좀 입을 좀 보려고요. 왜냐하면 검찰의 시각은 쌍방울이 경기도 대신 북한의 돈을 대신 줬다. 이거였는데 오늘 몇몇 보도에 따르면 이른바 이재명 평양 기자회견까지 이화영 전 평안부지사 요청했다. 북한은 이때 이런 돈만 있으면 예를 들어 뭐 우리의 이제 여러 요청들을 좀 선뜻 받아주는 편입니까? 이걸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원래 상식적인 틀이 있습니다. 북한이 삼국에서 회담하던 중국에서 회담하던 북한에서 회담하던지 간에 접촉을 하던 일정한 비용은 요구해 왔습니다. 그것이 이제 대체로 만 불에서 한 5만 불 정도의 가격에 따라 조금 다른데, 이건 지금 300만 불 정도를 요구했다는 이야기고 이걸 이제 재판에서 봐야 되겠지만, 어쨌든 이재명 지사가 방북을 하면 평양공항에서 멋지게 보여줄 수 있다. 기자회견을 하게 해달라. 그러면서 그 비용으로 거의 300만 달러를 보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이것이 만약 재판에서 사실로 드러나는 경우에 이 300만 달러는 도대체 어디서 나온 돈인지, 그리고 이런 것을 만나는 일들은 통일부나 어디 해당 부서들이 해당 승인은 받고 공문들은 오고 갔는지, 우리 국내법은 어긋난 것이 없는지, 그리고 사실 30만 불, 그러니까 한 3억 정도라 그래도 이해가 좀 가는데 300만 불이라는 돈은 정말 너무 큰 돈이죠, 사실은. 근데 물론 뭐 이거에 대해서 이화영 전 부지사, 그러니까 중간다리 역할을 했던 이화영 전 부지사 측은 전면 부인하고 있는데 실제로 이 정도 돈을 어떻게든 마련해, 쌍방울이 마련했든 경기도가 마련했든 보냈다고 가정을 했을 때 그 가정에서 북한에서 받아들이기 위해서는, 아, 우리는 뭐 그런 이벤트를 해도 좋고 아무리 남북 관계가 얼어붙었다고 하더라도 그런 이벤트를 하고 우리도 좀 경협을 하겠다, 뭐 이런 식의 취지는 북한으로서도 좀 생각을 합니까? 뭐 북한으로서는 뭐 어쨌든 뭐 유력한 대권 주자 중에 한 명으로 부상하고 있던 사람이고, 그리고 또 일단 굽히고 들어가서 뭐 기자회견도 하게 해달라, 돈도 주겠다 이런 식으로 이야기를 하니까 북한에서는 어쨌든 공작적 차원에서 보든 앞으로 미래를 보든 어쨌든 이거는 정말 자기네한테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오는 그런
일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니까 북한이 뭔가 좀 더 우리가 조금 더 큰 뭐가 주고받았는지 솔직히 모릅니다. 아직. 아, 그건 뭐 검찰 수사로 좀 알아봐야죠. 검찰 수사로 두고 봐야 알겠는데 그래도 어쨌든 오간 돈이나 이런 것들을 보면 어쨌든 정도에 많이 어긋난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근데 여기서 이제 등장하는 일부 보도나 검찰 진술을 알려진 게 바로 북한의 핵심 중의 핵심인 김영철 얘기가 좀 나와서 사실 친서를 주고받은 것, 뭐 경기도와 북한이 친서를 주고받은 건 뭐 어느 정도 검찰 조사 결과 나온 것 같은데 경제협력에 함께 노력하자는 취재 친서를 보냈고 김성태 전 회장이 임직원시켜서 이 친서를 낭독시켰다. 왜냐하면 또 다른 누구도 아닌 김영철 하면 또 우리에게도 잘 알려진 인물이기 때문에 이 정도 관계면 하노이 노들 이후에 하노이 결렬 이후에 뭔가 남북관계가 얼어붙었으니까 이렇게 뭔가 추진하는 게 설득력이 없다는 민주당 주장과 이런 김영철까지 등장했던 보도가 좀 부딪히는 것 같다는 생각도 들거든요. 어떻게 받아들이세요? 그 친서를 수신하는 이름이 조선 아세아 태평양위원회 위원장 김영철입니다. 예. 김영철은 다 아시다시피 정찰총국장을 지낸 인물이고 대남 담당 당중앙위원회 부위원장을 한 사람이고 통일전선사업부장. 그러니까 북한 대남 정책의 총본산이거든요. 예. 저런 사람한테 결국은 친서를 보내고 이렇게 했다는 것은 우선 돈도 얼마나 오고 갔는지 뭐 스마트팜 하는데 어느 정도 돈이 오고 갔다고도 말이 지금 오고 가고 있는데 예. 사실 돈의 액수도 그렇고 너무 다 엄청나요. 그러니까 사실 100억 가까운 돈은 큰 돈이라는 말씀이시죠. 만약에 총 북한으로서도 벌었다면. 굉장히 큰 돈이고 예. 사실 북한 총리가 1년에 쓸 수 있는 돈이 어느 정도인지 압니까? 외화로 50만 불입니다. 근데 농장 하나 꾸리는데 500만 불이 들어갔다 그러면 들어가는 게 사실이라 그러면 이건 엄청난 액수의 북한 돈이 북한으로 돈이 들어간 거고 대북 제재를 어긴 건지 남북 모든 법들을 어기지 않은 건지 이것도 좀 검찰이 살펴봐야 될 것 같고요. 예상보다는 진짜 북한으로서는 큰 돈이네요. 그러면 왜 송호경도 예. 있는데 대남 정책의 총책인 김영철한테 이런 거하고 김영철하고 주고받았는지 이런 것들도 다 검찰이 다 한번 주셔봐야 하는 그런 일이라고 봅니다. 그러니까 물론 뭐 이화영 전 부지사는 이 대북 송금 의혹에 대해서 하나하나 다 전면 부인하고 있으니까요. 그 부분은 그렇고 김성태 전 회장의 진술을 토대로 오늘 북한의 시각도 한번 저희가 입체적으로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는 여러분들의 목소리를 만나볼까요? 첫 번째 댓글입니다. 6.25 참전국 최대한 도시다. 트리케 강진 말씀하신 것 같습니다. 예. 국회의원도 회기 끝날 때마다 평가받는 법도 필요합니다. 대정부질문이 수준 미달 말씀하시는 것 같은데요. 예. 조민 씨 사례를 보면 어느 누가 공부할 마음이 들겠냐. 공정 얘기를 하신 것 같습니다. 또 볼까요? 자식은 부모의 거울인데 점점점 마지막 보겠습니다. 휴대전화 6대 김성태 전 회장의 측근 휴대전화가 궁금하다는 의견까지 댓글 5개 모두 만나봤습니다.